현재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비가 시작돼서 특히 어제에는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의 누적 강수량 살펴보시면 광주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특히 구례 피아굴은 344mm, 성삼대는 289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지난 태풍 솔릭 때보다도 더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살짝 물러났지만 여전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구름 때는 모레까지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지역에 비를 뿌릴 예정이니까요. 당분간 작은 우산을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그 외 전남 지역은 모레까지 소나기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이 30에서 80mm고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주의 아침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29도 안팎의 낮 기온 보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서부권도 29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많은 비를 뿌렸던 곡성과 구례는 28도, 여수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